좋은 교육은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은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 자식을 책을 읽게 하려면은 책 읽으라고 하지 말고 아빠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죠. 사과해야지 이럴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시킬 거면 본인이 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하는 그 부모님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별로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 때문에 자식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제 어떤 강의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공부를 안 해봤으면서 왜 자식은 공부하길 바라냐고. 자식이 진짜로 공부를 하길 바라면 본인도 같이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 그걸 시키든가. 그 본인 공부 안 하셨죠. 본인도 공부 잘 못했죠. 근데 왜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렇게 뼈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하라고 해서 되는 건 없는 거. 맞아요. 직접 보여줘야지. 그게 얼마 전에 인스타인가 유튜브인가를 보다가 보니까 아빠가 들어왔는데 딸이 반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1일부터 해가지고 10일 동안을 맨날 가가지고 반기고 인사하고 뽀뽀하고 하니까 애가 딸도 따라오는 거죠.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행복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좋은 거를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물며 뭐 사람도 그런데 우리 반려견들 키울 때도 맞아요. 약 먹일 때 약 막 내가 막 안 주려고 그러고 이러고 먹잖아 좋은 건 줄 알고 솔선수 내가 약 먼저 먹어야 돼. 그건 속이는 거잖아. 약간 기만이긴 한데. 네, 일단 디자인이 너무나 충격적인 기타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방금 전에 이 솔선수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이 아빠가, 이 기타를 친 아빠가 엄청난 음악적인 솔선수범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또 훌륭한 뮤지션이 딸이 자라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재능 그대로 눌러봤고 네, 그렇죠. 맨날 하는 걸 볼 거니까. 그리고 아빠가 이제 뭐 노래하고 기타 치는 걸 집에서 보는 게 그게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의 공연을 뭐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당연하게 뭐 저 정도는 뭐 하는 거지 뭐 했는데 월드클래스인 거야 그게. 이런 느낌일 수가 있어요. 아, 금수저인데? 완전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타 쪽에서는 최고의 금수저가 조니 캐시의 업적을 살펴보면요,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그 로잔 캐시가 그래미 4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조니 캐시는 그래미를 13개를 받았는데 음반 판매고가 9천만 장이고요. 와. 네. 명예전당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1999년도에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서 13개의 그래미상을 받았고요. 케네디 센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국가에서 주는 예술 메달을 받은 거예요. 끝났네요. 네,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네.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컨트리 음악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4년도에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100대 아티스트에서 31위에 올랐는데 컨트리 가수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100위 안에 들어간 게. 조니 캐시의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가 닐영, 밥 딜런 이런 사람들이 조니 캐시를 이제 존경하면서 대단하네요. 컨트리 음악계에서는 일종의 반항아라고 분류가 되었다고 해요. 기존의 네시빌 사운드를 좀 탈피를 해서 컨트리 블루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섞고 도입하고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사람의 캐릭터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멋있고 중저음으로 막 하는데 약간 무표정하게 시크하게 이렇게 노력하는데 야 이건 뭐 되게 뭐랄까 매력이 정말 철철 넘치는 그런 컨트리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노래하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기타를 보면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젊을 때 막 흑백 사진으로도 남아 있어요. 네. 이런 디자인의 기타 안고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그 어떤 취향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았나. 배트맨을 좋아했던 거 어렸을 때 배트맨을 좋아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디자인 그때 당시 좋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지금 조니 캐시가 사실 32년생인데요. 32년생인데 젊은 시절은 50-60년대일 텐데 그때 당시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게 약간 그 일렉 기타 그 헤드리스 기타 있죠? 그 무슨 브랜드 뭐죠? 스트랜드버그. 네. 모양 같이 생겼어요. 딱 픽가드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니 캐시는 유튜브도
우리 딸내미보다는 또 스케일이 또 큽니다. 동영상은 300개 정도 되고요. 구독자는 180만 명이고요. 그리고 인기 순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조니 캐시 헐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2.6억 회. God's Gonna Cut You Down 1.4억 회. 네, 뭐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네요. 네, 3천만에, 뭐 2천만에, 뭐 1,500만에, 1,000만에, 뭐 굉장합니다. 뭐 엄청난 아티스트니까 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컨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부녀의 노래를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이 디자인 이걸 저희가 옛날에 조니 캐시의 사진들을 막 검색을 했을 때 이 디자인을 쓰는 그 사진을 못 찾았을 때는 이거 과연 본인의 허락은 받고 시그니처로 제작을 한 건가? 약간 이거 그 딸내미가 그 아빠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막 이런 거 아닌가? 자기 기타 더 팔려고 이런 못된 상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아니요. 본인의 취향이 맞습니다. 본인의 취향 맞고 가격은 2천만 원입니다. 2천 가격이 와 이게 그냥 세 배예요. 세 배. 로장는 것도 비쌌는데 조니 캐시는 2,044만 원입니다. 100대 한정판이고요. SJ200입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107cm. 무게는 2.13. 전장과 뭐 피지컬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이에요. 두께는 118mm이고요. 12프레트 뚫레는 78mm입니다. 슈퍼존버 쉐입의 상판은 트리플 A 그레이드의 시티카 스프루스. 측구판은 역시 트리플 A 그레이드의 플레임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해요. 그러니까 뭐 있는 나무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았어. 그런 것 같아요. 피니시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고요. 넥은 투피스. 투피스로 되어 있어요. 플레임드 메이플 그리고 월넛 스트링어. 여기가 이제 월넛이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고도의 그린키. 그리고 너트는 너트 셋을 다 본이고요. 스트링 012 게이지. 너트 너비는 43.815mm입니다. 지판 인디언 로즈대 지판 01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0 스탠다드 스몰 크라운 프렛이고요. 브릿지는 포바. SJ 200 머스테쉬 로즈우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니 캐시라는 엄청 큰 네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러시안 캐시 아니고요. 네, 러시안 캐시 아니고 조니 캐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줄평 러시안 캐시 뭐 그런 의미로 드린 건 아니었으니까. 네, 좋아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되게 좋은데요? 좋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조금만 더 쳐볼게요. 소리 되게 좋다. 좋아요. 소리 되게 좋은데요? 이게 아 뭐라 그래야 될까? 소리가 슈퍼점퍼에서 오는 그 저음의 피지컬 뻑뻑 나와주고요. 네. 그리고 그 미들에서부터 하이까지 진짜 배음이 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한 게 와 사운드가 진짜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거 이 쳐볼게요. 네. 저거보다 소리가 더 좋은 건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3배 좋은 건 아닌데 더 모르겠고. 좋은 건 확실해요. 네. 네, 네 E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그 둘 중에 뭐가 더 좋았냐면 앞에 쳤던 컨트리 느낌이 더 좋았던 게 피지컬 자체가 이제 저음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팝 스트럼을 칠 때는 저음이 위에를 약간 잡아먹는 성향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 컨트리를 쳤을 때는 베이스를 치고 위에를 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이제 완벽한 느낌으로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여섯 줄을 다 때렸을 때는 약간 이 저음의 이 울림이 위에를 살짝 이렇게 조금씩 침범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팝적인 사운드랑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엉덩이가 좀 큰 느낌이구나. 저기 지난 시간에 이제 로잔느 같은 경우에는 전보였지만 이거보다 피지컬이 좀 작은 전보였고 밸런스 자체가 좀 더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 좋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트럼을 쳤을 때 우리 되게 부드럽고 좋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 뭐랄까 되게 야성적인 느낌이 더 있는 그런 느낌인데 5번 줄의 하이코드를 치거나 할 때는 너무 밸런스가 좋은데 6번 줄 갔을 때 6번 줄 오픈으로 이제 개방이 빵 울렸을 때는 6번 줄 그게 이제 위에를 좀 잡아먹는 현상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를 나눠서 치는 컨트리 주법으로 쳤을 때 진짜 완벽한 밸런스가 네, 진짜 보이는 좋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저게 좀 범용 지향이었다면 이거는 용도가 좀 명확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디자인도 명확하다. 디자인도 명확하다. 네. 배트맨. 네, 배트맨이에요. 이런 거 할 때 너무 좋아요. 베이스로 감동 꽉 주고. 네. 워터맨에서 했던 기타 통틀어서 컨트리를 연주할 때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네요, 진짜. 최고네요. 최고의 사운드라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진짜 네, 이런 주법에는 진짜 상당히 좋습니다. 쓰리 핑거링도 베이스가 따로 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감성 최고다. 오, 진짜 좋네. 진짜 장르에 특화돼 있는 기타다. 진짜 이거는 베이스 주자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 진짜 그렇게 들려요. 좋습니다. 되게 좋네요. 컨트리에 특화되어 있는 기타 사운드 너무 좋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앰프가 없죠? 네, 이건 앰프가 없어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 바람이 불어오는 거 본격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기타 진짜 좋네요. 좋은데 이거를 사는 게 소리가 좋으니까 사세요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는 가격입니다. 이건 그냥 팬분들이 사가시는 콜렉터, 100, 팬들. 100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조니 캐쉬에 대한 뭐 큰 뭐 애정도 없고 잘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근데 컨트리의 최고의 기타를 사고는 싶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건 여기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이상이 제 생각에는 조니 캐쉬에 대한 팬심과 아성값.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냥 예술품으로서의 그 가치에 지불을 하는 거지 여기가
이 2천만 원이 다 기타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뭐 로잔 캐시 것만 해도 뭐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저것도 저기 이제 아티스트 가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좋은 기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이 기타 소리 되게 좋네 하고 살 기타는 절대 아니다. 너무 예산이 많아서 뭘 사도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은 뭐 좋겠다. 몰랐던 아티스트라도 야 저 신기하게 생겼다 사자 할 수 있겠지만 맞아.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접근할 기타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범용성은 로잔 캐시 것보다 떨어진다. 그건 맞는 네,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미 13번이라는 말을 네. 듣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을까?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드리겠습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알겠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SJ를 맨날 뭐 상전 무슨 뭐 수작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약자 드립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번엔 SJ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대 정신. 네, 그 시절의 시대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기타. 거기다가 2천만 원을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문화였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냥 문화 그 자체였던 바로 그런 기타입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진짜 엉망진창의 스쿼드를 보았습니다. 이런 스쿼드는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스쿼드가 사실은 사운드가 두 배 가중치가 있으니까 기타가 비싸고 좋은 기타가 점수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높아지면 그 법칙도 깨지는군요. 네, 명호 씨 사운드 36, 가성비 8, 편의성 14, 디자인 13, 총점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6, 편의성 14, 디자인 13, 총점은 69점입니다. 70점, 평균 70점. 그러니까 뭐... 스쿼드가 잘 나올 수가 없는 뭐 그런 사실 그렇죠. 딱 배때 나왔고 예. 예. 그리고 한 사람을 대표해서 그냥 나온 예. 거기 때문에 편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전 저 디자인 이해도 안 가고요. 저는 컨트롤 할 때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 컨트롤 한정으로 내가 스쿼드를 다시 준다 아마 저는 한 78 나오지 않았을까. 컨트롤 한정으로 준다? 네. 뭐 근데 컨트롤 한정으로 주자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편의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if라고 붙인 거예요. 네. 예. 좋습니다. 뭐 어쨌든 사운드가 36이 나왔는데 평균이 70이 나올 수도 있군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타로서 추천해드릴 만한 거는 오히려 로잔 캐시 기타가 더 좋아요. 네. 가격대도 그렇고 77이고 전체적인 그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그 점수를 이렇게 봐도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밸런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냥 살 사람 진짜 사는 이게 거. 정해져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살 100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몰랐는데 갑자기 저 기타 땡기는데 하고 살 그런 기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조니 캐시 팬분들 네, 엄청난 기타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 세계 100대 한정판 그리고 부녀의 전설 로잔 캐시, 조니 캐시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